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차례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세액 계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기본사항에 보시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김수증, 본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수증이 증여받은 재산 내용을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증여를 받았습니다. 먼저 16년 3월 8일 아버지로부터 A토지를 시가 2억 원짜리죠. 증여를 받았고요. 그다음 17년 1월 17일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각 2분의 1 지분으로 갖고 있던 이제 국세아파트죠. 국세아파트를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할아버지의 그 금융채무 3억 원을 인수하여 승계받았습니다. 역시나 이제 부담부 증여죠. 이때 마찬가지로 할아버지는 이 3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증여재산, 그러니까 국세아파트 101동 101호를 감정을 해보았더니, 그러니까 시가로 보는 기간 내가 3개월 내죠? 3개월 내에 감정된 두 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5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때 이제 감정평가 수수료 700만 원이 지출됐고요. 그 다음 이 증여재산과 모든 조건이 유사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거래가 5.5억 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유사 재산 매매가액이죠. 이 경우 17년 1월 12일에 거래를 했는데 17년 1월 17일 날 증여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3개월 이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이 감정가액과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가액이 무선 적용이 되죠. 이것은 2순위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감정가액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여자는 금융채무 3억 원 승계했더니 양도세를 적법하게 신고 납부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증여가 있었죠. 2018년 4월 5일날 어머니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각각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16년 3월 8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는 A토지 시가 2억 원짜리, 시가 2억 원짜리 증여받았죠. 그래서 증여재산가액은 2억 원이고요. 채무액은 해당하고 가산액 해당하고, 그래서 직계 존속그룹 공제 5천만 원을 공제를 받았고요. 증여재산 공제. 그 다음에 차감하면서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산출세 이렇게 쭉 나왔고요. 신고세 공제는 200만 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6년 이전 신고세 공제율은 10%. 그래서 2천만 원에 10% 200만 원을 공제를 해서 차감하면 1,800만 원이 자진 납부할 세액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조부모,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아파트죠? 국세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재산가액은 감정가액 5억 원이다. 유사재산 매매가액 5.5억 원이 아니고 감정가액 5억 원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한 금액 3억 원을 차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차감하면 과세가액은 2억 원이 되고요. 이때 감정평가 수수료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를 해주는데 한도 없이 공제를 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00만 원만 공제를 해준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를 해주면은 과세표준은 1억 9,500만 원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산출세 계산을 하니까 2,90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세대생략 가산액 870만 원입니다. 30% 말씀을 드렸죠? 여기 할증과세율 30%에서 870만 원을 할증을 합니다. 그래서 3,770만 원이 산출세 계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신고세 공제 263만 9천 원입니다. 보시면은 2017년에는 신고세 공제율이
7%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가감하면은 자진납부할세금 3,500, 6만 1,000원이 계산되어집니다. 이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이 국세아파트 각 2분의 1 지분이었지만은 이렇게 한꺼번에 합해서 이렇게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동일인 합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증여재산 공제는 0원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왜냐하면은 16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직계 존속금 5천만 원을 모두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게 없습니다. 그 다음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거 증여세를 계산을 해보면 어머니로부터는 현금 5천만 원이죠. 현금 5천만 원 채무액 없고 증여재산 가산액 2억 원이 있습니다. 이 증여재산 가산액은 아버지로부터 2016년에 증여받은 금액이죠. 2억 원을 가산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에 의해서 두 개 합해서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 그 2016년에 증여받았을 때 직계존속공제 5천만 원 있었죠. 그걸 그대로 받아서 5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요. 차감하면서 과세표준 2억 원, 산출세액 3천만 원 계산되어지고요. 이때 기납부세액 공제, 그러니까 아버지 2016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한 거죠. 이 기납부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여기서 한도액 계산을 해주죠. 한도액 계산. 한도액을 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증여 때 산출세액 2천만 원을 전액 이렇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고세 공제 50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3천만 원, 이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금액, 나오죠?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금액의 5%, 2018년은 5%입니다. 그렇게 해서 징고세 공제 50만 원 계산하면은 차감하면서 950만 원이 증여세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